네, 안녕하세요. 성공초배 시작 잡동볼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희진입니다. 네, 4월에 전쟁 같았던 인적성 시험을 끝낸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무사히 끝낸 분들은 또 바로 다음 단계인 면접을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사람을 대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면접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서는 실제처럼 훈련을 하기 위해서 VR을 이용한 모의 면접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면접에 대한 취준생들의 공포감이 참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도 어벤져스 특집을 준비했는데 이 쌤들한테도 면접 팁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저희 잡동부센터 항상 취업의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신 정보를 이렇게 물어다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도 많은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기대 부탁드리고요. 금요일 잡동부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취업 컨설팅계 최고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어벤져스 특집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막막했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해결사 세 분을 모셨습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홍기찬 컨설턴트, 그리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스텔라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때 저희가 지난주 어벤져스에서 채용 비리 특집을 하고 나서 민혁쌤이 저한테 또 카톡을 보내셨잖아요. 설레게. 개인톡을 보내셨는데 그때 학생들의 반응을 좀 캡처해서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태어난 시간. 그렇죠. 그런 사연들이 있었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아직도 이게 21세기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냐. 그만큼 정말 채용에 있어서의 구직자분들에게 불이익이 좀 있는 사각지대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또 그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한번 파헤쳐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궁금했던 게 태어난 시간은 도대체 왜 사주를 보나요? 전화해봐 그 회사. 뭐야? 왜?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사연을 보내준 친구한테 메일로 왔더라고요. 저한테 저희 잡정보센터를 보고서 저희가 뭐 시사 프로그램처럼 제보를 좀 드린다. 메일이 왔길래 제가 이제 회신으로 진짜 이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정말 그렇고 본인만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 면접장에 온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대요. 이 회사가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알고 그걸 또 대비해서 온 친구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태어난 시각을 뭐 물어볼 줄 알고 뭐 그걸로 뭐 삼행시를 만든다든지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구나 좀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파도 끝이 없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이 세 분 말고 기찬쌤 자리에 진원쌤이 오셔서 기찬쌤한테도 기찬쌤 왜 굉장히 지금 웃고 계신데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잘 모르는 사연인데 만약에 태어난 시간을 물어본다 그럼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뭐 6시에 일어났다 7시에 일어났다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마 그 우리 사주 볼 때 쓰는 그런 시각. 한자 용어를 활용해가지고 아마 시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자시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 아마 제 생각에는 물론 그 기업을 제가 뭐 방어하는 건 아니지만 좀 요즘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 지식들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걸 좀 확인하기 위한 일부 면접관의 좀 그릇된 질문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네요. 어쨌든 그릇된 질문이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KT 채용 비리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기찬쌤 의견을 못 들어봐서 기찬쌤은 개인적으로 KT 채용 비리 사건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벤져스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이런 주제 갖고 우리가 뭘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입시 비리들 대한민국 항상 비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유라 사건을 보면서 고3들이 뭐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한다라는 부분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KT 채용 비리 문제가 터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면 면접관은 또 이런 질문들을 구직자들에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물론 그러니까 채용 비리가 있고 이런 부정적인 페어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건 당연히 이제 우리의 공분을 쌓고 알고 가야 될 부분들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취업 컨설턴트니까 취업의 관점이라고 하면 그 이슈들을 내가 만약에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KT 채용 비리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KT가 이제 민영화된 기업이죠. 근데 민영화되었지만 그건 이제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해당 기업들은 이제 오너십 경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CEO들을 보면 항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낙하산 인사의 CEO들이 임명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부정적 사안이 좀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같이 듭니다. 네. 네. 귀찮쌤이 오시니까 갑자기 100분 토론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고 오늘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텔라쌤이 이제는 진원쌤 없이 홀로 서기에 네. 도전한 것인지 이제 혼자 나오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마 귀찮쌤을 아마 처음 뵙는 것 네, 같을 맞아요. 텐데 그래서 너무 긴장하고 실물이, 왔어요. 실물이 왜 긴장하셨죠? 네, 아니 너무 유명한 네 분들이시니까 아. 사실 저는 네. 덜덜 떨고 왔습니다. 그럼 또 새롭게 오늘의 각오를 이게 폐기해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아무리 유명한 분들이지만 네. 각오를 좀 힘차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아, 네, 네, 버텨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기찬쌤이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이 채용 비리 속에서도 취준을 해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채용 비리에 대해서 조금 알고 뭐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할지 저희가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채용 연관어만 검색해봐도 사람들이 지금 채용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해요. 네, 저희가 표를 함께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보시면 2016년에는 채용 키워드가 1위가 희망이었는데 네네. 작년 2018년에는 특혜, 의혹 뭐 이런 게 1, 2위로 올라왔고요. 2016년에도 뭐 논란, 특혜, 의혹 이런 게 계속 상위권을 차지하는 걸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채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작년 뭐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좀 쌤들의 주변 얘기를 듣고 싶은 게 민혁 쌤은 뭐 회사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지만 주변에서 이제 뭐 주변에 많이 취직을 하셨잖아요. 주변에서 네. 그런 거를 좀 들은 게 있나요? 일단 이 데이터는 제가 볼 때는 그 구직자분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취업뿐만이 아니라 2016년에 이제 대통령 탄핵 그 분수령이 돼서 그 이슈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금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이런 것 같고요. 이게 네. 비단 뭐 취업 쪽만에 해당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는 제 주변 학생들이라든지 뭐 현직자들을 봤을 때 채용에 있어서 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건 좀 부당한 것 같다라는 사례들은 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 중에 뭐 A라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채용 제도로 내부 추천 제도라는 것이 있기는 하나 그 내부 추천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조금 모호하고 그러다 보면 내부 추천제를 그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하고 좀 친분이 있는 지인의 추천을 뭐 우선시한다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측면이 좀 있기는 하죠. 근데 기찬쌤도 아까 잘 지적을 해주셨겠지만 그 구직자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주변에서 좀 들린다고 해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흔들리거나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채용 비리 부정 청탁 이런 게 지방 쪽에서 약간 네. 더 좀 심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네. 지방 쪽에서요. 네네. 지방 글쎄요. 그거는 뭐 그 권역별로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 느낌상으로는 우리가 좀 그럴 수는 있죠. 지방 쪽에 아무래도 그 공장이라든지 또는 사업소가 본사가 아닌 곳이 많다 보니까 좀 사각지대로 느껴져서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뒤에 좀 다루게 될 그 댓글 사연들도 수도권에 있는 회사라기보다는 지방의 사업장을 가지고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하면 모든 회사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구직 시장에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좀 체감하는 측면은 지금 이남규 아나운서가 지적해 준 게 일부 맞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기찬쌤도 주변에서 혹시 실제로 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삼성에 계실 때 갑자기 뭐 누가 떡 들어와서 왔는데 일도 잘 못하고 그런 낙하산처럼 보이는 인사가 있었나요? 뭐 우리가 이제 채용 비리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메이저 대기업들의 채용은 저는 굉장히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겪었던 일인데 제 학생인데 그 삼성 계열사의 부사장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부사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삼성에서 상무 달기보다 더 어려운 게 전무 승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사장이라고 하면 거의 준 CEO급이잖아요.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고 삼성 면접을 봤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합격할 거니까 그러니까 뭐 좀 겸손하게 이야기 자랑을 나누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드바이스를 줬어요. 사실 저도 사람이니까. 그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워를 인지 저도 아니까. 근데 실제로 삼성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죠. 정말이요.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다시 도전해가지고 이제 삼성 취업이 된 대학 여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공평하게 흘러가는 기업들도 있다는 걸 구직자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전혀 불공정한 부분도 있죠. 이건 제가 예전에 취업할 때 제가 겪었던 그때는 한참 이전이니까 네네. 2004년도 정도 되는 시기인데 제 지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친구들이 그 기업에 도전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분인 그 친척이 이제 거기 고위직 임원이었고 그 실제로 1차 면접장이 그 저녁 1차 면접이 끝나고 최종 면접이 남아 있는 그 타이밍이었는데 네. 그 계열사에 지원도 하지 않았던 제 지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친척분이 아니 이제 혼을 내는 거죠.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너는 거기 지원서 내지도 않았냐. 아. 그래가지고 당장 내일 면접장에 가. 그래가지고 2차 면접장에 갔어요. 심지어 이력서도 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1차 면접을 합격했던 친구들끼리 아마 스터디를 하고 있었나 그쵸. 봐요. 아. 근데 여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지난 면접장에서 아무도 본 적 없던 낙하산이 최실제성으로 최종 면접장에 올라온 제 지인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더 웃긴 건 그 회사 가서도 회사 생활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런 일이 펼쳐지는데 점진적으로 이런 시류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 이런 부분에 너무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부분이 도전하는 메인 대기업들의 공정한 프로세스로 흘러간다라는 저는 그냥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소소한 그런 부정적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죽지는 말아야 된다. 의지가 꺾이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요새같이 4월 달에 되게 힘든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내일도 뭐 CJ도 있고 모레 포스코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류가 하나도 안 된 친구들은 이런 사안을 보면은 굉장히 허무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화나고 어디 이렇게 분풀이 하기에 딱 좋은 어떤 해소할 수 있는 그 주제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 이제 사건이 터지면은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모든 구직자분들이 아마 저희 영상 보면서 다 뭐 분노하고 이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딱 타이밍이 상당히 그 마라톤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힘든 구간에 와 있거든요. 4월이면 5월 달은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포기하고 면접하는 사람들만 또 준비하고 이래서 네. 좀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주 극소수의 사례긴 하지만 그 본인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어떤 불안함 때문에 괜히 좀 공격적인 반응을 저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텔라쌤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네. 스텔라쌤이 취준할 때 그 네. 주변에서 그런 사례는 있었는지 혹은 학생들 중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네, 사실 뭐 간접적으로는 전달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재밌는 부분이 그러니까 청탁을 의뢰하는 사람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또 권력에 따라서 이게 전형 단계별로 가점을 받는 영역도 사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일반적으로 지금 뭐 기찬쌤께서도 짚어주셨듯이 많은 이제 대기업들은 좀 이제 공정하게 이거를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큰 기업의 이제 규모 위주일수록 좀 이렇게 청탁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서류나 아니면 인적성과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정량적으로는 그래도 한 번은 1차 필터링을 한 후에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 때 한번 그러면 요청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도 협의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취준생 분들께 이게 뭐 불안하세요 뭐 또는 뭐 분노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좀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KT 인사 담당자가 사실 친구예요. 그래서 좀 이제 솔직하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뭘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잘못한 거고 명백한 이거는 잘못한 팩트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뭘 더 왈가왈부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여기서 조금 씁쓸한 포인트는 금방 KT 채용 비리처럼 이게 권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 이게 높아졌을 때의 이런 어떤 채용 비리, 즉 서류나 인적성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무의미하고 자격 요건이 미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패스가 되었었던 이런 어떤 명백한 채용 비리에서만큼은 저희가 사실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거는 단기간 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무관심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취준생분들 지금 너무 힘들고 사실 내 얘기도 아니고 또 직장인 분들도 사실은 이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지난 시즌 때 지난번 때 이제 내부 이제 신고제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잠깐 논의는 했었는데 사실상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렵다고 좀 무관심하지는 말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으로도 2탄으로 이어서서 이렇게 좀 그래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는 좀 알고 같이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숨은 쉬고 계시죠? 네. 오늘도 바로 처음부터 굉장히 또 이렇게 뭐 화가 나셔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옷은 본인의 의상입니까? 네, 맞아요. 예전에 그 돌아가신 고 앙드레 김 선생님 제작 좀 그런 느낌인데 엘레강스가 이것도 아주, 좀 다소 위험한 아주 좋습니다. 아주 보기 좋다는 꼭 들어오시네요 또 이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찬쌤 혹시 삼성에 계실 때 인사팀이셨나요?
저는 인사 담당자는 아니었어요. 그럼 민혁 쌤은 인사팀에 계셨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로 뭐 저번 주에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인사팀에 계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서류 채용에 관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위직 아니면 좀 높으신 분의 네. 자녀나 뭐 아는 사람이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인사청탁을 한다. 그러면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그러니까 거절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거절을 해요, 보통. 그러니까 아, 네. 그게 이제 청탁이라는 거는 좀 약간 그 부조리한 느낌이 있지만 그 홍보팀이라든지 이런 대외 관계를 담당하는 대외 관계 부서들에서 저한테 뭐 저같이 낮은 뭐 대리급 과장급한테 연락 오는 건 아니고 위에 부장급이나 임원분들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듣죠. 근데 이제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장님이나 이런 임원분들이 뭐 조민혁 누구 자제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뭐 무조건 이렇게 통과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사실 저도 아직 겪어보지는 못했고 다만 아까 제가 이제 홍기자 쌤이 얘기할 때 공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제 포스코에 있을 때 재직 중에 있는 임원분의 자제가 지원을 하면은 네. 그게 그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전산화 시켜서 이 내부 그 현 재직자의 자녀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민혁이 예를 들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로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뭐 포스코에 재직을 하고 계시면 이게 나와요 데이터가. 그래서 굳이 지원자가 언급을 안 해도 우리 아버지가 포스코 재직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지원서의 비고란에 뜹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이 면접장에 가서도 계속 참고 자료로 활용은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기찬 쌤 얘기대로 더 엄격하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재직자의 자녀기 때문에 더 어떤 그 페이버를 주는 게 아니라 더 엄격하고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나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더 엄격하게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 강조드리지만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사실 다만 채용 청탁이나 비리보다도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강조한 그 채용 인사 과정에 있어서의 기업의 그 갑질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찬 쌤도 근무를 하는데 아무리 뭐 기사를 보면 뭐 좋은 인재라 추천했을 뿐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럴 때 뭐 그냥 이거를 부드럽게 나이스하게 거절하기가 어떻게 보면 일개 사원, 일개 뭐 과장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약간 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절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 구조적으로? 이제 제가 좀 다른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구직자들이 저는 이걸 좀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지난 하반기 때 우리가 은행권의 채용 비리가 터졌단 말이죠. 그리고 은행 그 채용 비리가 터지고 나면 항상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채용 담당자들은 이제 객관적인 채용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권에서 서류가 이제 적격 심사 수준으로 더 많이 붙게 되고요. 그다음에 NCS 시험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취업 절차를 밟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KT도 앞으로 이제 그런 양태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채용 비리 문제가 터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프로세스의 변화를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면접관들도 외주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아닌 다른 면접관을 불러서 면접을 보게 되고 또 공정화된 DB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적성 시험을 보다 어렵게 출제하고 이런 식의 변화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방송에 나오는 이런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은 채용 비리라는 어떤 사회적 흐름에 의거하여 공정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찾는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스펙이라든가 적성 시험에 대한 경쟁력이 올라가고 면접은 오히려 더 흐리멍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해당 기업의 면접관이 들어왔을 때는 그 기업의 이슈와 직무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외부 면접관으로 이제 면접이 흘러가게 되면 아주 전형적인 인성적인 면접으로 어찌 보면 좀 변질되거든요. 그런 변화의 흐름들도 좀 구직자들이 알고 가는 게 더 좀 영향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네. 자, 스텔라쌤한테도 한 번만 더 좀 여쭤보면은 네. 만약에 이제 스텔라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위에서 약간 이 사람의 응시 번호를 쓱 주면서 이 친구 좀 눈여겨봐 이 정도로 언지를 준다면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데 사실 제가 앞서도 이제 말씀드려서 좀 약간 목소리를 높였었던 이유도 이게 과연 사실 제가 제 자신은 지금 힘이 없는 입장일 거잖아요. 사실은 직장에 있어서도 KT 인사 담당자 그 친구도 사실은 과장 직급이에요. 근데 근본 채용에 있어서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 한들 그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해결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청탁을 의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사회적 위치 권력에 따라서 좀 이게 많이 영향을 미치
친다라는 것이 조금은 저는 씁쓸할 뿐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네. 지난주 민혁쌤이 방송 중에 채용 갑질 비리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보가 정말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어떤 사연인지 바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3월인가 4월에 부산에 있는 철강 회사의 영업직으로 면접을 갔을 때 경험인데요. 이름표에 학교가 기재되어 있었고 면접에는 회장이 들어와서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보고 부모님이 소위 잘 나가는 직업, 교수나 중견기업 대표, 기업 이사 등을 가진 지원자에게는 흥미를 느끼고 추가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다른 기업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기 시간에는 이력서 부분을 자필로 새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귀찮음 이게 개인의 능력보다는 좀 부모님이 잘 나가는 좀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문화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내 집안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예를 들어 뭐 좋은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강남에 살지 않으니까 취업이 안 되겠지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현실적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기업 취업이라는 게 인생에서 물론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 노동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슴이 돼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머슴이 출신이 이 본가가 강남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지방 촌에 있는 촌부의 자식을 머슴으로 더 원하는 게 대감님의 습성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취업이 있어서는 내가 집안 부모님, 부모님이 돈이 많고 그다음에 배경이 좋다. 그러면은 직장생활 몇 년 하다가 나중에 다른 일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물론 일부 금융이라든가 부동산 사업이라든가 이 부모님의 인맥을 지위를 활용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필드라고 하면 그때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나의 강점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채용에서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물어보냐면 내가 우리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뭐 주거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외고 나왔고 강남 살고 그러면 우리 아들도 외고 보내야 되는데 그럼 부모님 무슨 일 하시냐 이런 식의 흘러가는 건 물론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 그분들 세대에 그분들 사회적 지위에 맞는 공감대의 질문이라고 흘러갈 때가 더 많지 네가 지금 뭐 부모님이 직업이 좋지 않으니까 탈락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구직자들이 고쾌하진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또 새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민혁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귀찮쌤이 그 말씀하세요. 입장을 대변했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닐 거기 때문에 아마도 네. 기업 입장에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테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 이제 이런 취지로 제가 기찬쌤이 이제 아는 사이니까 그렇다고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 일단 이 회사는 만호제강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회사명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만호제강이라는 곳이고 매출 규모도 한 6,400억 정도 되면은 정말 탄탄한 부산 내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중견 기업인데 그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찬쌤 말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너무 세련되지 못하게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아마 인사팀을 포함한 그 대표 경영진들은 전혀 아마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저희 작가님도 여기 이제 부제목으로 요새 뭐 미투, 비투 하듯이 이제 취투라고 이제 정해주셨는데 이런 취투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전혀 생각을 못 하니까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지원자 당신들을 선발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뭐 막 이렇게 물어봐도 니네가 어쩔 건데라는 아마 마인드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기찬쌤이 말씀하신 그런 배경을 확인을 하고 싶다면 프로세스를 좀 바꾸셔야죠. 뭔가 면접 때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방법들이라든지 질문지를 조금 더 세련되고 구직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어봐야지 아예 그냥 이거를 전 이거 아직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표에 학교. 아예 조민혁 밑에 괄호 열고 부모님 직업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어머.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별로 우리는 선발하는 입장이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아마 간과하고 가신 것 같고 이 지원자는 사실 불합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의 이력을 알고도 있지만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 지방 국립대고 좋은 전공이고 뭐 스펙도 뭐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스펙인데 불합격한 거 보면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만 아마 내부적으로 이런 직업들도 분명 영향을 줬다고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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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탈렛7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도 스펙처럼 네. 되는 사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셨나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비일비재했는데 특히나 또 이 사연을 좀 이렇게 보면은 면접 때 또 추가로 이거를 이력서를 좀 이렇게 작성을 하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는 거냐면 공식적으로는 요청을 못 하는 거니까 비공식적으로 이거를 요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것이 이제 지원자분들을 모시고 그러니까 자사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이렇게 지원자분들 실제로 면접에 참관을 하셨었던 분들이 이렇게 이거를 이제 신고를 접수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걸 알 수도 없는 현황이거니와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뭐 CCTV를 하겠어요, 공개를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한 갑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명백하게 짚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좀 실 기업을 사실은 뭐 거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사실 근데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사가 좀 났었고요. 아이고. 너무 깜짝 놀랐네요, 지금. 아, 네. 죄송해요, 제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또 며칠 전에는 현대종합금속 이제 컨설팅 진행했었어요, 저희 회원.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부모님 뭐 이런 직업, 근무처, 근무 직위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아직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왜 물어보는 거냐고요. 사실 이게 기찬쌤께서도 이제 방언은 해주셨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그거를 굳이 뭐 반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들로 충분히 채용 평가에서 공정하게 이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도태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떤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부모님 직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원자분 한 분 한 분마다 얼마나 저희 간절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떨어졌다라는 최소한의 그런 의심은 좀 하지 않도록 기업에서도 좀 같이 노력을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제가 기업 편을 드린 거 아닌데 우리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CEO라고 하면 한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원을 뽑아야 되는데 이 부모님이 만약에 그 지역에서 이장님이시다. 아 그러면 이 친구는 채용하게 되면 확실히 우리 금융권 대출이라든가 금융상품 판매를 할 때 네트워킹이 되죠.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아버님이 금감원에 계시네. 그러면 우리 기업이 나중에 금융 관련돼서 이슈가 터졌을 때 인맥을 활용할 수가 있겠다. 네네. 이런 두 가지 케이스 말고 내 부모님이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에 잘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건 오히려 있죠.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이 여성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는데 어머님이 직장인으로서 오랫동안 사회생활 하셨어? 그럼 여성 직장인의 삶의 어려움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으니까 빠르게 적응이 되겠네.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아 집안 환경 자체가 상당히 다른 환경으로 좀 커왔겠네. 뭐 이런 식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다수의 구직자들이 또 그런 부분들 물론 이게 여러분들에게 일부 인원들에게 강점이 될 때도 있고 또 부정적이 될 때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뭐 경제적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취업이 됐다 안 됐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대자동차의 어떤 부품 협력사가 저는 오히려 그런데 도전하고 있는 재학생들 중에 강남 사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항시 조심해라. 나중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네가 여유로운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지방에서 적응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걸 디패스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물론 이런 질문이 없어져야겠죠. 당연히. 해외 외국인들한테 이런 거 물어본다라고 하면 기겁하거든요. 네. 사라질 거예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취업이 안 된다라는 그 고민할 시간에 더 좀 도전이 많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네. 네. 이렇게 이름 밑에다가 직업을 물어보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방어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취업이 안 되겠다 뭐 이거 방송 보면서 공부하고 뭐 그런 거 그럴 시간은 없다. 의미 없는 시간이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싶어요. 저도 동의하는데 저는 아까 스텔라쌤 말씀에 더 붙이자면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 취업 쪽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부모님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자 블라인드 채용법이 이제 뭐 국회를 통과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공식적인 채용할 때만 적용이 되지. 아까 스텔라쌤이 얘기했지만 저도 사실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저도 포스코에 있을 때 요구했어요. 그 면접 대상자들한테 별도의 URL을 제공을 해서 아버지의 직업을 입력해라. 저도 입사했을 때 저희 아버지의 자산 정도 이거 다 입력하라 그러더라고 포스코에서.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면접 대상자들한테만 딱 그 별도의 창구를 제공해서 뭐 우리 면접 볼 때 당신에게 참고 자료로 당신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이 정보를 입력해라는 거를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걸 몰라요 사실.
유일하게 아는 게 그냥 해당 회사의 면접자들만 알고 있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엄연히 그 공정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인사팀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물론 뭐 면접 전형 진행되고 이러느라고 좀 그 불안한 마음에 이걸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의외로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러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뭐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 정보에 대해서 심지어 어떤 회사는 그 아주 여러분들 가고 싶어 하는 그 자동차 회사인데 면접장에 가니까 그 학교명을 다 밝혀놓은 거예요. 그 면접 대장, 그 면접비 지급하는 대장에. 네네. 뭐 이남규 학교 어디, 뭐 어디. 쫙 보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끝난 거라. 이게 면접 대상자. 물론 그게 뭐 그 면접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면접에 갔을 때 내가 지방 사립대거나 이러면 이미 의기소침하거든요. 결국에는 뭐 수도권 대학 위주로만 이렇게 뽑았네.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하나의 좀 디테일한 것들을 좀 공정하게 그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팀에서 좀 신경을 저는 써주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저도. 근데 그냥 이제는 구직자들이 가만히 방관하라는 태도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학생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특히나 내가 조금이라도 불이익 때문에 불합격한 것 같다 이러면 전화 뭐 홍기천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한테 소위 제보 아닌 제보의 형태로 지금 넘쳐나요. 제 메일함이 이런 제보들로. 네. 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팀에서 좀 신경을 써주면 저희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롭게 제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넘쳐나는 제보 중에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제가 약간만 좀 함축해서 말씀드리면은 압박 질문과 이게 아니면 채용 갑질인가 이 경계선에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좀 핵심 내용이 남자랑 여자분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같이 들어갔는데 신입사원한테 1억짜리 차를 사야 한다 규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도 하고 여자한테는 갑자기 결혼 관련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지 싶었던 사건도 있었고 서류에서 이상한 거 적는 것도 아직도 많다는 이런 제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텔라쌤한테 여쭤보면 이게 압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무례한 채용 갑질로 봐야 될지 네. 그 기준이 좀 애매하거든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건 사실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박 질문이라는 거는 사실 요새 그 기업들은 좀 이제 지원자분들의 그런 어떤 인지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리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브랜드 개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압박 질문 자체가 점점 줄어는 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조화 면접이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수준 높은 목표를 달성을 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꼬리 질문을 할 때 있어서 면접관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사실은 좀 이제 웃으면 좋겠지만 웃지 않고 좀 무뚝뚝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꼬리 질문을 하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면접관들도 그거는 해야 되는 영역이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하는 건데 사실 지원자분들의 이제 어떤 심리적인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압박으로는 좀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압박 질문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채용의 갑질이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자분들의 어떤 개인 신체적 어떤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여성이어서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성분들은 사실은 진짜 갈 데가 없이 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실제로 이제 뭐 좀 면접을 봤을 때 결혼 정년기다. 그래서 그럼 결혼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사실 대답은 yes or no잖아요. 네. 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뭐 언제 할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또 안 한다고 해도 너 성격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남자친구는 있냐 없냐 이런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럼 결혼을 했어. 그럼 결혼을 했으니까 했다고 했는데 그럼 또 이제 출산 계획은 어떻게 되냐. 그럼 또 저는 또 첫째를 낳았는데 그럼 첫째를 낳았으니까 저는 자랑스럽거든요. 그래서 낳았다 그러면 첫째 낳았는데 그럼 둘째는 언제 낳을 거냐? 그러니까 뭘 이런 걸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보냐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있어서 뭘 찍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취준생분들한테 이거를 어떤 뭐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려는 건 전혀 아니에요. 다만 채용도 마찬가지고 채용 이후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불공정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이거는 사회적으로 인식 개선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네요.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기찬쌤은 요 채용 갑질 아니면 압박 면접 어떻게 좀 보시나요?
좀 없어져야겠죠. 근데 이게 왜 물어보냐면 네. 제가 오늘 뭐 기업 편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못된 너의 존재 이유입니다. 잘못된 진실 질문인데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번에 인력이 기존 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직원이 이번에 육아휴직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1년이 부족해요. 그래서 겸사겸사 한 명 더 뽑자. 네네. 그런데 오늘 면접관에 여성분들만 왔다. 그러면은 팀장 입장에서는 지금 육아휴직 때문에 인력 공백이 생겨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여직원은 나중에 육아휴직을 쓸까 안 쓸까? 당연히 저는 궁금해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괜히 난감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 해당 단일 기업의 문제도 아니고 네네. 육아복지가 거지 같은 대한민국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구직자들도 답변하기 힘들어지는 거고 채용 담당자들도 궁금한데 안 물어볼 수도 없고 그쵸? 또 요즘 이런 거 물어보면 뭐 젠더다 성차별이다 맞아요. 얘기하는 거니까 궁금한데 어떻게 나중에 물어보지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시적인 거지 같은 이 현실을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구직자들 아니까 이거를 왜 여러분들이 바꿔? 이건 우리 기성세대가 바꾸고 정치인들이 바꿔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 방송이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빨리 저 다음 진이 오면 우리 다른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귀찮쌤 네. 말처럼 이거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난다. 그냥 이렇게 하소연만 할 게 아니라 왜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맞아요. 대비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혁쌤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걸 질문을 그럼 결혼이라고 물어보질 말고 뭐 지원자가 소중히 여기는 게 뭐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그쵸. 있다면 한 세 가지만 얘기를 해보라라든지 그중에 이제 가족이 들어가면 아, 이 친구 결혼할 수 있겠구나를 그쵸. 그냥 가늠을 해야지 대놓고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오늘 제가 졌네요 홍기찬한테.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 시청률에 제가 홍기찬을 한 10년을 알아왔는데 목에 핏대를 세우는 거는 네 아주 오늘 방송을 열심히 한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저희 오늘 방송 거의 끝날 때쯤인데 한번 해주시죠. 그 두 번째 거 잠깐이라도 언급할 수는 없나요? 어떤 키키키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이거 제가 회사명이라도 꼭 밝히고 싶거든요. 예예. 그럼 그것만 살짝 언급을 좀. 네 여기 그 지금 준비 제작진 해주시면 여기 나오는데 네네. 태어난 시각과 태어난 곳까지 적으라는 이 회사가 이제 세방그룹입니다. 아, 예. 네, 세방 전지를 가지고 있고 물류회사거든요. 네. 이 회사도 매출이 한 3천억 돼요. 근데 꽤 오랫동안 지금 이 질문을 갖다가 면접장에서 해왔거든요. 혹시 세방그룹 담당자가 보고 계시다면 뭐 이 취지가 뭔지를 네, 제가 뭐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왜 태어난 시각뿐만 아니라 태어난 장소 뭐 평양인지 춘천인지 뭐 어딘지까지도 물어보는 이 이유가 뭔지를 뭐 좀 해명을 네.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찬쌤 예상이 되시나요? 기업의 입장에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상한 회사죠. 그러니까 아마 뭐 그냥 기찬아, 예전에 이런 적도 있어요. 재학생인데 비서 직군을 뽑는데 네. 그 응시 자격에 무슨 악기를 다룰 수 있냐 없냐 이걸 넣어놨단 말이죠. 네. 그거 들은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비서한테 그 뭐 고위직이 악기를 배우겠다는 취지의 채용 공고를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일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없어져야겠죠. 그러니까 법제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들도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사회공헌 활동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 아니라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우리 사회에서 채용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 그 부분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의 승자는 기찬쌤으로 저희가 거지, 아직도 귀에 맴돌네요. 거시적인 거지 같은. 라임 탔어요. 네, 거시적인 거지 같은 기업들. 오늘의 명언입니다. 네. 네. 그래도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속 시원했을 수도 있고 더 쌓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까지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쌤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한 거는 사실은 취준생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노를 하라든지 아니면 기가 죽으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좀 거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분위기 개선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저도 그렇고 갑질 당해봤습니다. 채용 이후에도 사실은 갑질 당하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좀 담대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똑똑하게 생각을 하시고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찬쌤도 한마디 해주시죠.
금주 중에 삼성 GSA 시험 결과가 이제 발표가 곧 네, 나겠죠. 어려웠죠. 그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날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 채용 공고가 계속 뜬다는 부분. 이 두 가지 키워드 준비하고 가진 자들은 그거에 맞게끔 본인 합격 전략 높이시고 아직 시즌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마인드로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민혁 쌤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학생들 중에 예상 외로 좋은 학교인데도 서류를 단 하나도 합격하지 못한 분들이 제 주변에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가 좋다, 스펙이 좋다 이거 가지고 지금 광탈 여부 여러분들 결정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계속 입사 지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말 거시적인 거지 같은 우리 현실이 조금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밀렸어.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홍기찬, 그리고 트러스원 취업 컨설팅의 스텔라 컨설턴트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부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저럴까 싶죠? 그거 아니죠, 네.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요새. 너 있잖아. 속상하기도 하고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틀렸다 한 적 없나요? 맞아, 언니. 아니. 얘는 있어, 확실해. 나 있어. 있을 것 같아. 사실 저도 있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고용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소식은 2010 오가면 대월로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디엔텍입니다. 이번에 수입검사, 인원관리, 현장관리, 고객대응 등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할 품질관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차량 소지자나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급여는 월급 23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조정한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경조사비, 자녀학자금 등이 지원됩니다. 접수마감은 4월 30일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권으로 품질관리사무원 한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주무관님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인천의 양정숭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양정순입니다. 네, 오늘부터 알찬 소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아,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동원 화스너 주식회사입니다. 동원 화스너 주식회사는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에 위치한 금속 부품 제조회사로 범용 선반 경력자 1명을 구인합니다. 경력은 3년 이상이고 학력은 고졸 이상입니다. 이번에 구인하는 범용 선반직은 주로 포마기술이, 펀치 가공, 탭 용접, 밀링 가공 등의 일을 담당하게 되어
경력이 많으신 고령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급여는 경력에 따라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상여금은 360% 정도이며 통로버스 및 기숙사도 제공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 032-460-48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범용선반 경력자 한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고령자를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미래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입니다. 네. 아, 인사 좀 하게. 말을 끊을 뻔했네요. 빨리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아, 진관쌤이 또 꽃놀이를 갔다 오셨다고 들어서 이게 아마 비 오는 날이 있어서 갔다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성공하셨나요, 그래도? 제가 저번 방송 때 뭐 충주나 청주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네네, 맞아요. 사실 일이 바빠서 그쪽은 못 갔고요. 아. 그냥 근처에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아. 네. 그래도 비 잘 피하셨나요? 네, 비는 피했어요. 몇 일에 가셨죠? 지난주 토요일에. 맞아요. 토요일에는 네. 괜찮았고 그때가 일요일에... 마지막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부랴부랴 그냥 근처 가서 사진 찍었습니다. 혼자 가셨나요? 누구와 함께 갔습니다. 아, 뭐 각분들이야 많겠죠 뭐. 아, 그럼요. 즐거우셨겠어요. 즐거웠죠. 네. 정말 즐거워 보여서 얼굴이 뭐 다 꽃처럼 환해지셨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잡종부 세대 곰돌이프 진관쌤 오늘 꺼내주실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얼마 전에 그 고혈압 약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나와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슈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내년 9월 말부터는 그 신약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 독성이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형물질, 금속 불순물 등에 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이렇게 규제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이 의약품 허가 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라는 직업을 들고 오셨는데 이게 의약품이라는 게 사람의 건강과 관련이 돼 있어서 앞으로 더 주목받을 직업인 것 같고요. 오늘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가지고 오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품은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나 바이오 회사가 의약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바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판매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기관에서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는데요. 의약품을 개발하고 또 판매하고 시판 후에 관리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법적, 과학적 규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약산업과 바이오산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 직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신직업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직업인지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탄생 과정은 약물의 발견에서 시작되어 개발과 허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연구 개발된 약은 안전성과 효과를 증명하고 까다로운 허가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출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들이 일하는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국내 제약회사 그리고 외국계 제약회사에 근무 중인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의약품을 국내에서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의약품의 특성상 안전함을 더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규제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국가 관계자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들은 약품이 출시되기까지 어떤 일을 할까요?
사람에게 투여해도 안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증빙 자료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라는 걸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그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겠다라는 자료들이 다 종합적으로 종합이 되면 그 자료들을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만 이제 마지막 이제 환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국내 의약품 허가는 식약처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할 기관에 주요 서류를 제출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본사를 통해서 연구소나 공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국내 규정에 맞춰서 구비한 다음에 이제 식약처에 제출을 하고 식약처 선생님들과 이제 상의해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로 일하기 위해서는 변하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규정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제품에 대한 개발 전반적으로 모든 이해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약품 인허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를 전공하면 좋을까요? 약에 대한 정보는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약학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약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수의학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생물학과나 뭐 화학과 이쪽 그 전공자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과학적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갖추어야 할 수양이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규정 안에서 이런 그 길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규정과 과학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던가 사람 만나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이 직업에 좀 문을 두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들은 제약회사의 인허가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있거나 에이전시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하나의 의약품이 출시되기까지 산파 역할을 했다는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국내 많은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혁신적인 신약을 허가받았을 때가 가장 기쁜데요. 그 약으로 인해서 많이 치료가 되고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기분이 좋습니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교육기관 중 한 곳인 성균관대학교 의약품규제과학센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센터에서는 의약품 개발, 임상, 허가와 심사, 생산, 특허, 시판 후 관리, 국제 인허가 등 의약품 관리와 인허가 전반에 걸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로 재직자로 구성된 학생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능력을 기를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초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런 기회가 마련되면서 다시 재정비할 수 있어서 바로바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전문 교육과정 실시와 함께 더욱 활기를 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의 세계. 제약산업이 세계로 진출하면서 체계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역량이 중요해지는 순간인 만큼 교육과 인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세계 10위권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약산업이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전 세계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요. 인허가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그럼 특별히 갖추면 좋을 역량은 어떤 건지 진과쌤이 알려주시죠. 네, 영상에서도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는 의약품을 개발할 때 제품의 특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분석력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허가 규정을 이해하고 또 차별화된 제품 개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능력도 중요하겠고요.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외 등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외국어 구사 능력도 중요한 역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외국어까지 그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지금 이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현황이 어떤 편인가요? 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는 제약업체나 컨설팅 업체에서 주로 근무를 하는데요. 이런 업체가 국내에 한 500개 가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업체에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가 한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정도로 추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전체의 주기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과학적 지식을 갖춘 인재가 반드시 필요해서 네. 각 기업에서는 이런 인재들을 채용을 하려고 수요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전망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신직업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국가 간 그 경제 협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약품에 있어서도 수출입과 판매에 대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를 진출할 때 각국의 규제 정보 시스템을 확보하고 또 현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인허가 과정에 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추세가 이 직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의약품 관련 전반에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진관쌤이 이 직업을 준비하거나 혹은 이 직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관련 전공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이 분야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나 뭐 동국대학교, 충북대학교의 교육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가서 전공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영상에서도 여성분들이 많이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서류 작업같이 이런 육체적인 부담이 적은 직업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의 영향력이 더 기대가 되는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라는 신직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신비한 신직업사전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